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미세먼지에 정말 좋은 꿀팁을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요즘 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진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심하더라고. 이제부터 미세먼지가 심하면 이렇게 목도 아프고 눈도 건조해지는데 이건 미세먼지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 때문에 그래. 이 화학물질이 기관지에 들어오면 이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거든. 실제로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점액질을 보면 이런 활성산소들을 억제시켜주는 이 항산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점액질들이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서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. 그런데 문제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이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염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도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것보다 유발하는 게 더 많게 되고, 이게 결국 목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고 항산화 작용을 돕는 이 비타민 E나 혹은 비타민 C를 섭취해주는 게 좋아. 다만 비타민 E나 C는 이 대부분의 영양제나 비타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평소 섭취하던 종합 비타민제나 이 영양제를 확인해보고 비타민 E나 C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.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. 그 외에 뭐 배나 녹차 같은 음식도 도움이 될 거야. 이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나 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이 항산화 효과에 뛰어나거든.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강관리 팁을 하나 더 주자면, 나 같은 경우에는 외출 후에 꼭 손 씻고 식염수로 코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편인데, 이런 행동들이 호흡기와 안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습관이야. 뭐 미세먼지가 옅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말이야. 진짜 맑은 공기 마시고 싶다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!